네.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루 씨. 하나, 출발. 이렇게 깔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제가 출발을 잘 시키죠. 아, 좋아요. 네, 이루 씨. 자, 이효리 씨. 자, 친구야를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친구야. 친구야.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네. 4번 분. 친구야. 친구야.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네. 4번 분. 뭘 모른 척해. 반갑다 친구야. 뭘 모른 척해. 반갑다 친구야. 이효리 씨가 뭘 모른 척하냐고. 모른 척해. 어머, 이정이가 저보다 키가 두 뼘은 컸었는데 네. 나만 안 컸어. 그렇구나. 아니, 유정 씨 릴레이 사랑을 했던. 맞아요. 네, 릴레이 사랑을 했대요. 노승준 씨가 미정 씨를 좋아하고 네. 미정 씨 역시 좋아했어요. 네. 사귀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사귀는 게 어딨어? 그랬나? 둘이 그냥 좋아하는 사이였구나. 은근히 그 더 캐내시려고 지금 물어보신 것 같아요. 우리 셋이서 너무 잘 어울려 다녔죠. 아, 담이랑. 네, 담이랑 특별 활동 시간에 어느 날 효리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우리 땡땡이를 치고 네. 한강에 오리를 타러 가자. 한강에 오리를? 네. 발로 오르면. 그래가지고 담이랑 저랑 효리랑 셋이서 가긴 심심하잖아요. 네. 남자를 꼬셨어. 누굴 꼬셨어? 우리 셋하고 또 같이 어울려 다녔던 남학생 셋이 또 있어요. 아, 동배 씨? 아니요. 아, 그래요? 민간이라는 학생이랑 아, 민간이. 창환이랑 네. 승준이랑 우리가 가자고, 먼저 가자고, 가자고. 땡땡이를 치자고 빠지고. 무슨 초등학교 때 땡땡이니 뭐 자기가 아니 그 생각을 효리가 생각을 했다는 게 아 그거 아니 저는 근데 친구분 처음에 이미지랑 많이 달라요. 말씀을 안 하고 이래서 너무 얌전해. 네. 이래서 여자랑 네. 말을 해봐야 돼요. 근데 네. 결혼을 하셨다고. 정말? 아 결혼하셨어요? 예. 아기는 없고 5살짜리 하나 있고 정말? 4살짜리 하나 있어요. 이야 진짜? 그 아이의 엄마가 브라보. 혹시 저 남편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같이? 아니요 혼자 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혼자 왔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짓 보지 마시라고. 효리 씨는 6번의 친구가 나오셨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5번의 친구를 찾으십니다. 결혼을 하셨죠? 자, 이거 이렇게 한 분이 시선을 계속 드디어 만날 분을 만난 건가요? 그냥 지나가십니다. 뭐 동배 씨는 아까 나와 있는데 과연 동배 씨가 어디 계실지? 의외로 올... 은덕이!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예! 저희 앞집 살아가지고 오래 지냈거든요. 아 그랬군요. 국민학교 2학년 때 효리 집 앞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네. 효리 언니들이 되게 네. 많았어요. 아, 효리 그랬군요. 언니랑 저희 언니랑 또 친구였는데 아역 탤런트가 이사를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그러니까 아역 탤런트가 문제가 뭐냐면 네. 그 말이 효리가 되게 좀 질투가 났는지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운동회에 갖고 사진을 찍었는데 네. 제 볼을 막 꼬집고서 찍었더라고요. 아 정말 아역 탤런트가 이사 왔다는 말에 사진 찍었거든요. 여기 제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여기 지금 가운데 이효리 씨가 있고 여기 지금 볼을 잡은 분이 친구분이세요. 아 이게 예뻐서 꼬집은 거니? 이렇게 아니었니? 너는 나를 왜 꼬집었니? 네가 너무 내 얼굴을 망했더라고. 아니 꼬집은 게 적당히 꼬집은 게 아니라 진짜 엉망으로 눈을 이렇게 눌러서 완전히 한쪽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끔. 은석이랑 기억나는 거는 네. 저희가 정말 순진하고 어렸을 때 네. 그 뭐야 밥알이면 아저씨 봤던 거 기억나니? 정말요?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밥알이면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만날 분을 또 만나셨네. 그 아저씨가 1,000원 준다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벌린 건 못 보고 벌리기 직전까지만 아하. 봤어요. 1,000원 줄게 1,000원 줄게 이러고 1,000원 줄 테니까 눈에 볼래? 이걸 볼까 말까. 저희
어렸으니까. 어렸을 때 예뻤는데 지금도 되게 미인인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 지금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수집은? 5월에 이제 결혼. 아, 축하드립니다. 아, 예비 신부. 왜 다들 이렇게 결혼을 일찍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아, 결혼 앞도 계시고 결혼 또 하셨고. 네, 뭐. 5월에 결혼하시네. 네. 뭐 집에서 식구들이랑 나올 때마다 어머니랑 켜놓고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네. 더 멋진 모습 많이 정말. 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뭐라죠? 뭐라고 지금 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두벌거리시는데. 자. 반갑다. 자, 친구야. 친구야. 반갑다. 자, 친구야.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삼성사연 멤버 손담이 씨. 얼핏 소식을 물어봤더니 외국에 있다고. 네,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결혼해서 4월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아, 또 결혼해? 아, 결혼했어. 했어, 언제? 아, 재작년 10월에. 오. 근데 지금 신랑 먼저 들어가 있고. 우리 이효리 씨는 어떤 친구로 좀 기억을 하시는지. 좀.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외할머니가 시골에 사세요. 네.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가자. 그래서 그때 위아래로 하얀색 옷 입은 거 기억나? 기억나. 미정이랑 셋이 하얀색 원피, 그러니까 투피스를 입고 놀러 갔어요. 저 아주머니가 너네 무슨 합창단이니?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거기는 수영장이 없으니까 그 수로 같은데 수로에서 시골 가서 논 이런데 물 댄 데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수로. 거기서 수영하고 달팽이 잡아먹은 거 기억나니? 기억나. 아이고 달팽이를 잡아먹어. 네, 달팽이를 우리끼리 잡아서 요리도 해 먹었어. 우리끼리 막 요리해서 먹었던 거. 이야. 그때 되게 다미가 용감한 친구였었어요. 네, 이정이랑 네, 네. 저랑 이렇게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거머리가 막 붙은 거예요. 네. 다음이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 손가락을 이렇게 띄워주면서 아, 띄워서. 예, 그때 이렇게 그랬던 기억. 네. 그리고 또 기억 그거 나 밤에 네. 저희가 이제 자는데 네. 화장실이 왜 시골은 머니까 네. 우리가 화장실 갔다 와서 자자 했더니 효리가 자기는 괜찮대요. 너네끼리 갔다 와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러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느낌이 이상해서 일어나고 예. 느낌이 이상해서 이상했는데 거머리가 제 다리에 거머리가 다리에 마이크 있으세요? 마이크 없으면 네, 저 여기 예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축축한 느낌이 드는 거 아무래도 좀 낯선 곳이라서 긴장을 했는지 그리고 결정하면 그 옆에 요강도 있었어요. 아마 저희가 밤에 좀 무서운 얘기를 하다 잤던 그때부터 이렇게 할아버지 초상화가 걸었는데 네. 저희 외할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유리가 그게 무서웠던지 자기 전에 자기 괜찮다 그러더니 네. 그래도 제가 이제 출발한다 출발 아니야 출발 아니야 완전 범죄를 꿈꾸려고 제가 괜찮다 위로를 하면서 이제 이불을 개고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외할머니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맞아, 걸렸잖아. 뭐라고요? 누가 지금 오줌싸다. 시골은 이불이 솜이불이라서 되게 빨기 힘드신데 그때 아무도 안 계시고 할머니 혼자 시골에 계셨거든요. 아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뭐야 그럼? 그래서 그러니까 좀 자잘한 기억이 많이 네. 나더라고요. 계속 앞으로 열심히 하고 혹시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미국에 이제 일정 있으면 연락 주면 꼭 보러 가고 싶고 그리고 저희 장가 안 간 도련님 계시거든요. 네. 도련님 좋아라 하시는데 꼭 어떻게 결혼할 생각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늘 그냥 친구분께서 겸사겸사 나오셨네요. 겸사겸사. 예. 자, 효리 씨. 아, 출바. 자. 지금 그 동배 씨 알고 있으면서도 안 찾으시는 것 같은데 반갑다. 말이죠. 자, 친구야. 잠깐만요. 우연데요? 네 말이죠. 자, 친구야. 잠깐만요. 우연데요? 아, 친구야. 유난히죠. 그럼 우리 이효리 씨가 쑥스러워하시네요. 노승준 씨. 승준 씨. 바로 네. 그 저 핸드볼을 하셨었고. 네, 학교 킹카에. 네. 그렇죠, 그렇죠. 미정 씨와 또 삼각관계. 키도 뭐 굉장히 크시고 얼굴도 참 잘생기셨네요. 네.
뭐 말씀 좀 나누시죠, 오랜만에 만나서. 네. 처음에 군대를 가서 처음 봤거든. 근데 아무도 나 안 믿어지는 거야. 친구라니까. 하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 이제 오늘로 믿겠네요. 이제. 효리 씨 웃음이 좀 아까는 좀 달라지셨어요. 아 제가요? 아 예. 예전에 그 뭐 알고 계셨으니까 좀 나는 다른 친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어떻습니까? 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네.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아. 아 그래서 저도 그때 미정이를 좋아했었고 장난치는 건 줄 알았어요. 저한테. 아 장난치는 걸로 알았군요. 그, 아 됐어 그냥 그런 거거든요. 아. 장난치지 말라고. 근데 그 됐어를 그 됐어로 들어가지고. 이효리 씨 어떤 친구로 기억하시는지 조금만 좀 얘기해 주시면. 뭐 어려서부터 지가 이쁜 걸 알았는지 거울을 되게 자주 봤던 거 같아요. 아 또 친구면 좋은 얘기도 좀 해주고. 거울을 보다가. 네. 거울을 상으로 남자랑 눈이 마주치면은. 웃어요. 네. 웃는 게 되게 이쁘잖아요. 네, 맞아요. 세운이 돼가지고 이렇게 반달처럼. 그 남자는 딱 걸린 거죠, 그러면. 네. 아, 그 남자도 걸린 거예요. 그 남자는 오해를 하죠. 아, 효리가 나 좋아하는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원래 잘 웃었어요. 아, 지금도 근데, 잘 웃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오해밖에 하시잖아요. 됐어요. 아, 여자친구는 있어요? 여, 존댓말이 있냐고. 어, 있어. 있어? 다음 동배 씨를 찾으실지. 사실 그 한 분이 또 누구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뭘 보셨겠어? 자 친구 만심은 친구야로 외쳐주시면 돼요.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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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봐 친구야! 나가봐 친구야! 참 그 근데 되게 잘생겼다. 우리 동배 씨가 또 좋아하세요. 네. 내가 널 그렇게 때렸니? 네. 네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널 때리지 않았겠니? 나 잘못한 거. 내 그냥 때렸어? 금 넘으면 때렸어. 금 넘으면 금을 왜 넘었어? 어? 금을 왜 걷어? 아니 금은 넘어오지 말았어야지 동배 씨. 아니 그러면은 이효리 씨한테 그래. 좀 싫다고 얘기 좀 하시지. 얘기를 했죠. 뭐라고요? 아니 때리지 말라고 때리고 넘어갔다고 왜 갖고 갔냐고 하면은 넘으면 다 질 거고 때리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먹혔어요. 야 그리고 네가 나한테 절교하자 그랬잖아. 맞아, 아 그래요 그 얘기. 너 이제부터 나하고 절교야 딱 이렇게 한 말이 기억이 나고. 아직도. 네. 아, 그건 제가 한 게 아닌데. 네가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절교했다고? 너가 그랬어. 왜? 그러니까 내가 창현이한테 아니 창현이라는 친구한테요. 그 창현 뭐, 친구한테 네. 놀지 말라고 제가 놀지 말라고 창현이한테 전에. 줬어요. 왜? 왜? 나랑 왜 놀지 말라고? 때리니까. 때리니까. 아 때리니까. 네, 때리니까. 그게 이제 얘 귀에 들어갔나 봐요. 네. 그리고 얘가 이제 저한테 와갖고 네가 이래 때문에 어떻게 어땠어요? 아 네가 그래 때문에 우리 절교야 네, 절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 나는 너가 자꾸 때리니까 이제부터 절교야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아 내가 장난한 건 이 정도 때렸겠지. 장난으로 때린 건 때린 건데 때린 거는 솔직히 뭐 별로 안 아팠는데 네. 꼬집는 거를 진짜 아프겠군. 때리는 거에서 이제 꼬집는 거 때문이라고 이유가 좀 바뀌었어요. 아니, 때리는 건 참을만 하겠는데 네. 꼬집는 거는 못 참겠다 이거죠. 네. 이 꼬집는 게 진짜 아팠어요. 그거가 좀 고통스러워. 아니 그럼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하시는 게 어때요? 괜찮아요? 그럼 또 지금 꼬집어주세요. 안 돼요. 지금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여자분은 동현 씨 어떤 모습이 좋다고 그러던가요? 그냥 맹한. 좋네요. 아니 왜 좀 이렇게. 되게 진짜 착했어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네요 동현 씨. 네. 그 여자친구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여자친구요? 예. 네. 이뻐요. 되게. 이효리 씨가 이뻐요? 그 여자친구분이 이뻐요? 여자친구가 이뻐요. 아 멋있다. 여자친구는 안 꼬집죠?
네? 안 꼬집죠. 안 꼬집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걸 수 있구나. 아니 우리 저 이효리 씨를 보자마자 그냥 바로 핑크할 때부터 그냥 내 친구구나 알아보셨어요? 신문으로 봤거든요 처음에. 안 좋은 일이 있었고 파출소에 잠깐 간 적이 그때 처음 봤고 신문이 의자에 있더라고요. 의자에 보니까 표면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핑크.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딱 드셨어요? 누구는 잘 돼갖고 신문에 나온 거 누구는 파출소야. 아니 근데 일이. 왜 가셨어요? 안 좋은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나 운동했던 거 알지? 너 운동했었다고? 응. 무슨 운동 학교 때? 무슨 운동 했어? 레슬링. 레슬링 아, 맞다, 하셨어요? 맞다. 아 레슬링은 하셨군요. 중학교 때. 다른 학교 운동부 애들이랑 싸웠어요. 아 좀 다툼이 있었구나. 친구분들이 예. 이효리 씨가 친구라 그러면은 안 믿죠. 아. 안 믿죠. 안 믿죠. 그럼 이제는 이제는 뭐 친구들에게 한마디 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오셨. 친구보다는 이제 네. 그 군생활 할 때 선배들이 안 믿어줬거든요. 선배들 네네. 이제 네. 효리 믿죠. 이제 아. 좀 믿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자 친구분에게 네. 한마디 좀 예. 네, 사랑해. 너무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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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거 우리 동배 씨. 자 그럼 여섯 번째 출발. 네. 어. 자 진짜. 출발. 오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효리 씨가 과연 남자. 야 지금 뭐 너무 잘 찾고 있습니다 이효리 씨. 사실 서른도 씨도 한 번의 친구를 지금 못 찾아서. 아 서른도 씨 대단했죠. 그렇습니다. 아우. 자 과연 1라운드에서 모든 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상당히 지금 12번 남자분께서 많이 웃고 계세요. 지금 12번 남자분께서 깜찍한 표정을 과연 네. 진짜 친구일까요? 아니면 반갑다. 친구야! 친구야! 잘 뵙겠습니다. 아! 저 이효리와 함께해서 마지막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 저 12번 가짜 친구분께서 그 어떻게 갑자기 그 깜찍한 표정을. 아까 나올 때부터 저를 보고 얼굴 빨개지고 웃어가지고. 아 그래서. 자 1라운드 가겠습니다 이효리 씨. 네. 마지막 한 분께 말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너무 미안하고 2라운드에서 꼭 찾을게. 1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네, 1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자 2라운드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남은 친구분이 이효리 씨가 한 분. 그렇죠. 그리고 서른도 씨도 한 분. 어우 대단합니다. 네. 네. 자 서른도 씨 첫 번째 친구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춘아, 우리 학교 밖에 울타리 사이에 매점 있었잖아. 거기 창구에 돈 넣어주면 과자도 주고 가끔 외상 과자도 주고 가끔 외상자도 주잖아. 영춘아, 너 그 기초하고 동그란 사람을 정들 간 거 알지? 한 분이 많으시면 눌러주시면 돼요. 장기 자랑할 때 너 나가서 그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쪽자도 좋아했잖아. 그 기억 안 나? 다들 학교 용춘이 쪽지 잘 못하는데 그 얼마나 좋은지 말하세요. 왜냐면 내가 용춘이랑 같은 두 말을 두 번을 하시는군요. 내가 그지 용춘이 그거 뭐지? 아니 아줌마 내가 그거를 용춘이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하세요. 왜 그래? 싸우시는 거야? 정말 어떻게 두 분이 계속 싸우시게 내비두십니까? 저분들 저분들 아니에요. 서른도 씨 지금 저분들은 본의 아니게 사이가 안 좋아지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사업만 하진 않고 둘이 있었으면 내가 믿었을 텐데 네. 내가 믿지 않았어. 좋습니다. 자 다음 분 네, 나와주세요. 친구야 난 모르겠니 3학년 때 친구야. 근데 지금은 참 못생겼었거든. 근데 어른이 되니까 지금 안경도 끼고 화장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변한 거거든. 근데 아마 보면 알 거야. 자동 친구거든. 항상 볼 때마다 아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근데 아마 생각해보면 친구였을 거야. 잘 봐봐. 소식이 지금 아직까지나 말씀을 좋은 말씀 해줬는데 그냥 가시는 게 좋겠대. 아 말씀 좋은 말씀 해줬는데 그냥 가시는 게 좋겠다는 우리 서른도 씨의 말씀. 아니라고 지금. 영춘아 오랜만이네. 나 너 만나기 위해서 통영에서 여기까지 와서 통영에서요? 정말 힘들어. 너 한번 얼굴 보려고 이렇게 멀리 와서 어?
어? 누르셨어요. 자.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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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습니다. 친구야! 네, 됐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제는 네. 미안하다 친구야를 외치셔야겠습니다. 미안하다 친구야. 네. 자, 하나, 둘, 셋. 미안하다 친구야. 자, 한 번 더 크게 외쳐볼까요? 억수로 미안하다 친구야. 억수로 미안하다 친구야. 자, 미안하다 친구야. 어떤 분이 있을까요? 어? 어? 아이고, 아이고. 나. 예. 자동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이라서 내가 또 거기에서 조금 넌센스를 했어요. 아 제대로 나에 대해서 알고 왔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많은 정보를 알고 왔대. 병철이하고 그냥 조카 아줌이 사이야. 같은 집이 딱 붙어있게 사는 친구거든. 병철이는 내버가 아줌이하고 이렇게 생활 좀 가까운. 아까 그 서운도 씨 얘기를 많이 해주신 분인데 지금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시니까 어떠시? 볼 때 제 처음에 티브이 났다. 저 친구 동창이었는데 이상하다. 그런데 이름이 틀린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이제 서른도인데 이름 영춘이다 해서 그렇게 알게 됐었어요.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구분. 네. 자, 첫 번째 친구분. 첫 번째 친구분 나와주세요. 일단 지금 그 앞에 있는 남자분. 지금 얘기하라고. 그리야. 너 우리 그 롤러장 갈 때 우리 같이 갔었잖아. 이름이 뭔데? 내가 창현이다. 창현이? 창현이야. 아니 근데 창현이 되게 까맣고 키도 작고. 동배한테 물어봐. 동배야 쟤 맞아? 동배 씨가 하면 대답 할 수 있을까? 동배 씨. 말 못해? 아 말 못하시다고. 아닌 것 같아. 창현 씨하고 지금. 네. 창현이하고 친했는데. 네. 오늘 나왔으면 내가 찾았을 텐데. 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효리 씨가. 아 창피하다. 이렇게 사람 많은데 날 이렇게 세워놓다니. 이효리 나 모르겠어? 너 누군데? 나? 글쎄 네가 맞춰봐야지.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데. 이름이 뭔데? 이름? 네가 맞춰보라니까. 창현이? 창현이. 어? 야! 어? 야! 자리 나왔어. 글쎄 별 대화가 없었는데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서로 퀴즈 문제만 내고 말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친구야를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반갑다 자, 친구야.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아니야? 어머. 왜 이렇게 달랐는지. 늘상 함께 같이 다녔던. 오. 네. 되게 까맣고 조그맣었는데 키는 여전히 작구나. 많이 변했나요 우리 창현 씨가? 네 어렸을 때는 되게 까매가지고 완전 장난꾸러기 같이 생겼었거든요. 네. 지금 되게 꽃미남으로 변했네요. 살이 많이 쪄서 못 알아볼 줄 알았어. 어떻습니까 우리 저. 아까 누가 네가 나를 좀 좋아했다고 그랬는데 진짜니? 좋아는 했지 안 좋아할 수가 없지 남자로서. 그래 그런 날을 기다렸다. 야 그래 그런 날. 창현 씨는 지금 뭐 여자친구가 있으신가요? 예, 이쁜 여자친구 있습니다. 다 있는 거야. TV에서 효리 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 친구들이 다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최고의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